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에 관한 거? 8번에 지목병정 사유에 해당하는 게 모두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모두 몇 개냐? 이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몇 개냐?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봐갖고, 네,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뭐예요? 자기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하나를 더하는 거는 그 중고등학교 때 얘기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뭐예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를 뭐 하는 거 빼는 게 하나를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맞춰봐. 항상 그 민법에 특히 그걸 잘 나오잖아요. 박스 문제고 모두 몇 개냐 그런 게 잘 나오니까 본인이 해봐서 생각한 것보다 항상 틀리면 내가 뺄 건가 집어넣을 건가 생각해 보시고 있다. 거기 보면 모두 몇 개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억은 산지관리법 나오니까 등록전 아니죠. 그냥 산지관리법 나오면 등록전 아니야. 무조건 무슨 법이 나오면 산지관리법 나오면 산 깎아서 집 짓는 거야. 그거 산 깎아서 집 짓는 거다. 그게 바로 뭐예요? 등록전환이다. 그렇죠? 등록전환.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는 것은 그건 분할이야. 자, 그때 이때는 뭐예요? 할 수 있다니까. 왜? 의무가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예요? 디귿번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준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해. 합병 동그라미. 합병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 개발 사업 쪽에 아파트 진단 얘기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 그게 당연히 뭐예요? 아, 그 개발 사업을 신고한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와서 합병을 신청하면, 공무원들은 뭐라 생각한다고? 아, 거기다가 뭘 짓는구나. 아파트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는 뭐예요? 합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니1번 용도 바뀌죠? 미연번 뭐라고? 건축물의 용도 바뀌죠? 그래요. 이 세 가지. 왜냐? 비읍은 벌써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분할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분할하는 거야. 몇 개라고? 세 개가 답이다. 그죠? 그래서 8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자, 8번은 3번이 답이다. 자, 1번은 맨 뒤에 뭐라고? 지목을 변경. 그때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뭐 보이면? 산지관리법 보이면 산지관리법은 등록전 아니에요. 이 지목을 변경할 토지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자, 그건 등록전 아니에요. 이 지목 변경은 맨 끝에 뭐예요? 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거. 그 다음에 디귿처럼 뭐라고? 개발사업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합병 신청하는 거 있죠? 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뭐예요? 9번 문제는 직권조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있죠? 자, 9번도 별표합니다. 자, 8번도 별표하시고, 9번도 별표하시고, 아, 8번은 세모칩니다. 8번은 세모치시고, 9번은 별표하고 봅니다. 9번은 별표해두시고. 문제가 뭐예요? 직권?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죠? 그래서 거기 지적공부의 등록상이 잘못 다르게 쭉 나오죠? 다르게 나오는데, 자, 거기 3번에 뭐예요? 3번에 지적공부의 표시야. 등기부 표시가, 토지 표시가 등기부 내용과 다르죠? 자, 그러면,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어디하고, 아, 등기부가 있어요. 표제부 같고, 그 다음에 대장이 있다. 자, 소유권자는 갑이야. 갑이 답에다가 집을 줘서 대가 됐습니다. 그죠? 자, 소유권자 갑이고. 자, 어디에는 이 표제부는 지금 뭐예요? 표제부는 아직도 뭐로 돼 있어요? 지금 답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대장은 대구, 등기부는 답이니까.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 등기부하고 대장의 토지 표시가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맞고 이게 틀리죠? 부동산 표시 변경하는 거지. 이걸 고치면 안 돼. 이거는 직권으로 고치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지문이 나와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등기부와,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의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 있죠?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가 뭐 하는 경우다, 이게 이거. 불일치하다, 불일치. 여기까지 지문이 나오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다음 중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지 않는 것 하면 이게 답이야. 근데 이 밑에 무슨 말이 또 나오냐면 지적정리에 가면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소관청은 뭐예요? 등기소로 자 통지하는 걸 우리가 불법 통지죠. 그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끝난 거는 뭐에 관한 답이라고?
직권 정정할 게 아니라 직권으로 대장을 고치는 게 아니라 뭘 고쳐야 된다고? 부동산 표시 변경에서 답을 대로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9번은 당연히 몇 번이 그래서 3번이 답이다. 9번은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0번은 뭐예요? 10번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등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면 개발사업에 뭐예요? 개발사업에 우리가 이거 등기부 고쳐요. 이거 고치면 안 되지. 이게 등기부죠. 아 이게 등기부예요. 이거 이건 대장이고. 내 그림을 못 그렸구나. 이건 표제부 갑골부. 이건 대장. 네. 어, 이거 고쳐야지 이거. 어 이거 그래 그거예요 지금. 어 내가 그렇게 그림 못 그리나? 나... 자 그 10번은 그 얘기예요. 10번은 토지동 특례인데 올해는 만약에 별표합니다. 10번에 별표 해주시고 별표 해주시고. 자, 9번은 세모하고, 9번은 세모해놓고. 10번은 왜 별표냐면, 자, 이 시험 문제가 올해 축적 변경이, 자, 보통 우리가 토지동을 얘기하면, 이 토지동, 뭐, 토지동 인청은 올해 이제 가장 시험 문제 나올 게, 신동군합지 바다 있죠? 신동군합지 바다, 이렇게 해서, 뭐가 있는 거, 의무가 있는 거 뭐 하는 거 있죠? 이게 등록 전환하고, 이 분할하고 있죠? 합병하고, 이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토지동 중에서 의무가 없는 것은 뭐예요? 없는 것은 뭐하고 뭐하고. 일단, 축적 변경 의무가 없죠? 축적 변경하고.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 방금 얘기한 거 등록사항을 뭐하는 것도, 정정하는 것도 뭐가 없어요, 이거? 의무가 없죠? 등록사항 정정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자, 이렇게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거하고 축적 변경은 의무가 없는데, 이건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나와갖고 올해까지 또 나오고 5년 나오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올해 시험은 어디로 넘어가냐. 이게 토지 이동에 대한 뭐예요. 토지동 특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토지동 특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개발사업에서 뭐예요. 개발사업을 하는데 자 토지 소유자가 예컨대 만약에 세종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인구 30만이 되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다 자기 토지에 대해서 토지동이 생겼으니까 어디 가서 시청 가서 고쳐달라고 너무 뭐 불합리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개발사업 지역은 누구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하라는 게 시행자만이 모두 하고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뭐예요. 자 시행신고나 뭐예요. 개발사업을 마쳤다는 완료신고 있죠. 완료신고를 자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우리 시험 문제 시도이사에 한다 하면 틀려요. 그럼 우리가 지적측량 파트가 아닌 지적정리까지는 시도이사가 나오면 그냥 반지축척이 아닌 거 반출, 지번변경, 축적변경이 아닌 것은 다 뭐라는 얘기니까 시도이사 나오면 안 돼. 항상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소관청. 예? 그 다음에 자 뭐가 생겼어요. 토지이동이 생겼어. 왜? 아 연기군이 시가 됐어. 세종시가 소재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고 지목도 면적도 뭐예요? 면적도 바뀌고 있죠? 토지동이 생기면 이 사업시행자만이 토지동을 뭐예요? 소관청에 신청하라 이 토지동을 사업시행자만이 그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토지동을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데 사업시행자 아니라 뭐예요? 토지동을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거.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소관청에 하는 것이고 시도이사가 아니고 자, 소관청이, 시도이사 나오면 틀리고, 소관청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파산을 했어. 자, 주택건설 사업하는 사업시행자가 파산하면 도망다니기 바쁘니까, 누가? 입주예정자 있죠? 입주예정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자, 시공보증자 있죠? 시공보증자가 뭐예요? 보증자가. 자,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아까도 얘기했죠. 그 어떤 분이 입주예정자 법의 입주예정자 입주. 그러니까 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다를 수도 있어. 그 시 땅에 아파트 지게 되면 입주예정자는 소유권자는 국가 땅인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입주예정자가 신청하는 거. 입주예정자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 토지 소유자가 법에 그렇게 정해놨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소유권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이 시험하고 멀어진다는 게 합격하고는, 공인중개사는 잘할 수 있는데, 뭐를 못한다고, 자격증을 못한다니까, 자격증을. 그죠?
근데 우리 자격증은 뭐라고? 몰라도 찍어서 잘 따. 아, 저기 뭐야. 19살 먹은 고3짜리인데, 모의고사 제가 이제 40문제 좀 난이도를 뭐예요? 어디에 맞춰갖고, 시험에 맞춰갖고 냈더니, 다른 사람은 막, 물론 잘 보는 사람 두 개 틀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인간도 아닌 사람은 빼고. 일반적으로 한 24개 맞아요. 잘하는 사람이 좀. 2차만 하는 사람이. 근데 걔는 찍어서 26개 맞았어. 대단하니까 찍어서 맞은 거, 찍어서. 근데 걔가 그게 가능한 거 뭐냐면 젊은 애들은 생각을 안 해. 그냥 강함하게 찍어. 근데 아이가 조금 먹으면 생각을 해. 요게 막,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강함하게 찍어야지. 강하게 밀면 딱 밀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찍는 사람 있죠? 이게 모범 운전사니까. 다 이게 비껴나가, 이렇게 다. 다 틀린다니까. 이게 팍 찍으려면 팍 이렇게 찍어야지. 하여튼 그래서 절대 누구 입주 예정자나 또는 시공 보증자가 하는 거지 소유자가 안 해요. 소유자가 안 된대, 소유자는 안 돼. 그럼 만약에 환진을 수반할 때는 이렇게 환진을 뭐예요? 환진을 수반할 때는 뭐만 하면 돼요? 완료신고만 하면 돼요. 완료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토지 이동까지 뭐 하지 말라니까 이거. 신청하지 말아달라.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올해 기본적인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1번은 뭐예요? 1번은 15일 이내 신고하라는 얘기. 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이 더 중요해요. 15일 소관청 신고. 환지수반할 때 나왔죠? 2번은? 환지수반할 때는 동그라미 치고 환지수반하죠? 자, 그러면 사업의 완료신고로서 토지등 인청에 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 이동 인청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의 이동이 필요할 때 해당 사업 수행자는 소관청에 이동 신청한다 그랬죠? 자,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소관청에 신청하고, 그 4번이 답이죠? 왜? 그 두 번째 줄에 누가?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 지적소관청에 직접 신청한다. 말도 안 되죠? 자, 사업 시행자만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5번에 파산하게 되면, 자, 시공 보증자와 입주 예정자가 한다고 써놨죠? 그래, 그런 내용이 이제 답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자, 10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절대 누가 신청하면 안 된다고? 소유권자가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러니까 아니 된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1번 문제는, 자, 거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뭐한 다음에 정리한 후에 일정한 조치 나오죠? 그래서 11번 별표해 두시고,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자, 1번은 당연히 뭐예요?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촉탁할 것이고, 소관청의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3번에 소관청이 등기 촉탁할 경우에 관할 등기소는 이를 심사해서 요건이 부합해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실행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완료 부동산 표시 변경을 마쳤다고 완료 통지 보내주죠. 근데 4번 중에 답이냐면, 접수 나오면 등록이 7일이고, 접수 나오면 오른쪽은 15일이고, 왼쪽은 뭐예요? 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거예요. 자,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라, 누가? 등기 소관청이, 자, 접수 나오면 오른쪽은 15일, 왼쪽은 뭐예요? 완료 통지서예요. 그래서 11번은 몇 번이? 4번이다. 접수 받으면, 접수 며칠이라고? 15일이다. 등록은 7일이고 접수는 15일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토지 등이 있을 때 소관청은 직권으로 이동을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 정리할 때 해당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뭐한다는 얘기고, 내용을 뭐예요?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 표시사항이 바뀌면, 표시사항이 바뀌면 그 내용을 알아달라고 이제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뭐예요? 적부 재심사 얘기죠? 세무만 합니다. 세무만 해두시고, 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그래서 이제 적부심사 나오면, 자, 적부심사가 나오면, 일단, 36 아니면 있죠? 날짜가 뭐예요? 36 아니면, 36 아니면, 그 다음에 뭐예요? 37박수 구한다. 37박수 구한다. 자, 그러니까 회부 날짜가 30일이고, 심의결이 60일이고, 한 번 안 되면, 자, 그 연장이 뭐예요? 연장이, 자, 30일이고, 7. 이 통지죠? 통지. 통지 날짜가 뭐예요? 7일. 통지 날짜가 7입니다. 그, 자, 적부심사 청구임이 이해관계한테, 자, 통지해주죠? 그 7일 나오는 게 뭐하고 아까 등록 7일하고. 여기 며칠? 통지가 며칠이에요? 이거 7일입니다.
그 다음에 박수 구한다. 이게 91이죠? 92. 92.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절대 청구할 수 있는 건 적부심사는 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재심사는 뭐예요? 누굴 거쳐서? 국장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절대 사람한테 청구하면 안 돼요. 사람을 거쳐서 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1번의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불복의 경우에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국장, 날부터 뭐예요? 90일 이내에 국장을 거쳐서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총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기 시도지사 90일, 시도지사 90일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5번뿐이 없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시험범위도 아니고. 자, 그래서 5번인데 맨 끝에 있죠, 뭐예요? 3번은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뭐예요? 회의 오란 얘기죠? 회의 오라. 오너라 그랬으니까 이게 5일이라는 게요. 회의에 참석하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5일이에요, 맨 끝에. 그래서 여기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소집하는 거니까, 오란 얘기니까. 그게 뭐예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그 5일이에요, 그 경우에. 응? 회의를 소집할 때 오라 그러니까 며칠이라고? 5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은 등기 효력인데, 13번은 별표합니다. 효력, 그래도 효력은 한번 받아야 되겠죠? 자, 설명 중 타당한 것만 짝조진 거, 그래서 타당한 것만. 그럼 장애인 뭐예요?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 추정력을 배제한다. 맞는 얘기죠? 등기된 부동산에는 공시 방법이 다르니까. 등기가 공시지, 점유가 공시가 아니니까. 점유 추정력을. 배제한다죠. 그다음에 자 니은은 뭐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타당한 것만 짝짝에 기억은 맞는 거죠. 기억이 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미련하게 하지 않으려면 딱 봤을 때 다 기억이죠. 그 기억부터 봐야 돼. 맨 끝에 봐야 돼. 끝에부터 봐야지 그럴 때는. 끝에부터 봐야 되니까 거기 기읍의 존속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소멸한 전세권이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와 뭐예요? 양립할 수 없는 전세권은 다시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읍이 들어가야 돼, 비읍이. 비읍이 들어가니까 일단 3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야. 1번이냐, 2번이냐, 뭐예요? 4번이냐, 이게.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니은은 뭐라고? 일반 등기에는 순위보존 효력이 인정된다. 일반 등기는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야. 순위 보존적 효력은 뭐예요? 가든 계기고, 그러니까 순위 보존 효력이 인정된다. 틀린 말이야. 니은을 뺍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면 1번 아니면 뭐예요? 4번입니다. 뭐 아니면 뭐라고? 1번 아니면 4번이다. 4번. 그러면 뭐만 비교하면 돼요? 미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기죠? 미음, 왜 미음이 짧잖아. 벌써 니을보다 미음이다. 미음은 한 줄인데. 그래서 그 미음을 보면 등기주차,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 등기가 기록되고 뭐예요? 물건, 자, 식별별을 표시하면 등기가 알려지죠?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 시에 물건들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건 타당한 게 아니야. 그래서 미음은 빼고 몇 번이? 1번이 답인데, 1번 기억, 점유 추정력을 배제한다. 디귿, 맨 뒤에 추정력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 지금 예외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자, 원칙은 항상 기본적으로 볼 때, 일단 우리가 시험에 등기법 시험에 봐서 등기법 시험에 자 추정력 없다. 이 추정력 없다 나오면 항상 앞에 뭐예요? 네 가지가 나와야 돼.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가등기는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망자는 뭐예요? 사망자 다른 말로 허무인 얘기죠? 허무인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법에서 잘 나오는 건 두 가지고 이 보존등기 등기법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민법에서는 사망자 허무인은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요. 추정력이. 근데 예외가 이 돌아가신 분 있죠? 사망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면 상속인에 의한 뭐예요? 의한 자 등기 신청이었다면 자, 이건 뭐예요? 예외적으로 추정력을 뭐 하자는 게 이거. 예외적으로 추정력을 인정하자. 이게, 자, 그 다음에, 민법, 이거 민법 때문에 그런 거지. 민법 때문에 알려주는 거지.
근데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원칙이 인정을 해요. 한마디로, 자, 지금 현재 등기명의자 갑이 적법하게, 자, 자기가 신축 건물 짓고 자기가 보존등기 했죠? 그럼 이 사람은 뭐 항상 소유권자라고 추정을 해요, 보존등기. 근데 예외가 뭐라고? 얘가 을이야. 이 전소유자가 나는 안 팔았다. 얘가 뭐라고? 얘는 뭐예요? 얘가 건물을 친 사람이 아니야. 신축 건물 지지 않거나 원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시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양도한 사실을 전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뭐 했다니까 이거. 부인하게 되면 뭐가 없다니까 이거.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보존등기는 그래서 등기법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말 나오는데, 거기에 오늘은 그 여기에 자, 그 니1번에 글 써있죠? 보존등기의 경우 적법한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존행위죠? 적법한 거. 앞에 뭐가 써있으니까. 적법한 거라 그랬으니까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어? 자, 그 다음에 거기 미음 등기부의 등기상을 지로 반거죠? 본거죠? 하여튼 추정력 외웁니다. 뭐라고? 추정력이 없다고 나오게 되면 앞에 뭐라고? 부표가 사망하니, 부표가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 사망하니, 죽은이 허무인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이거는 뭐예요? 사망자는 원칙은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상속인해한 등기라면, 보존등기는 원칙은 인정하는데 예외로 전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다 하게 되면 추정력이 없다. 근데 여기는 적법한이라고 써있죠? 적법한이라고 했으니까 원칙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4번은 세무합니다. 세무. 14번은 세무해 두시고, 판결이란 등기에 관련된 내용 중 오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공증인이 자 작성한 공정증서 있죠? 자, 증서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 자 내용에 기재가 있더라도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인정할 수 없다 써 있죠? 없다라 돼 있죠? 자, 그러면 항상 공증은 증이죠? 증자들하는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 하라 했어요, 이거? 공동이에요, 공동. 항상 유증 증자들하고 공동이라니까. 어? 그래서 항상 뭐라고 외워야 됩니다. 증자들하는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고? 공동 신청이다. 공동이다. 유증, 자, 공정 증서 증증, 자, 사인 증여 증증. 그다음에 자, 2번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 갖고 있죠? 확정 있죠? 확정 증명, 확정 판결 갖지 않고 가집행 선고 갖고 등기에 오면 각한다. 그다음에 자, 3번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 판결에서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그 등기를 각한다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결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이 판결이 있죠? 판결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몇 군데? 세 군데인데. 세 군데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말하는 판결이에요, 보존등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뭐예요? 이건 되는 걸,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 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건국판. 이것만 안 돼요.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판결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하는 판결이에요, 단독 신청.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가 원칙인데,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자,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뭐는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뭐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 예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안 해도 뭐예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판결 있죠?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없더라도 뭐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 의미해요? 아니, 형성 판결. 형성 뭐라고? 형성 판결만, 이것만 의미해, 지금. 그죠? 근데 요거는 잘 우리가 안 나온다고 치고. 이거는 좀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니까. 하여튼 보존등기에서 소유권, 다음 주 문제가 뭐예요? 다음 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린 것에 대해서 뭐가 나오면? 판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건국판, 요것만 안 되는 거. 딴 거 다 되는 거, 요것만 안 되는 거, 요거. 요것만, 요,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판결받은 거, 요것만 안 되는 거, 응?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거, 되는 거 외우든가, 안 되는 거 외우든가, 그거 딱딱 그거 외우고 반대로 생각하라니까. 왜? 양이 너무 많아, 할 양이 너무 많아갖고, 응? 그러면 가끔씩 한 번, 낮에 졸릴 때, 그 책 6권을 아주 베고 한번 잡아요, 베고. 그 6권을 어떻게 베냐고 그러지 마시고, 6권을 베려면, 저, 이게 높이가 많으면, 3권씩 나눠갖고 베. 저기 해갖고. 그 들어갈 수도 있어. 아르비아 나이트식으로. 머릿속으로 막 연기처럼 막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보기 동그라미 3번은 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 그 왜 이게 왜 아 동그라미 3번은 그 동그라미 3번 각 아 이거 맞는 문장인데 왜 각하라는 거 이거 등기관. 동그라미 3번. 매매 계약의 무효라는 확인 판결에서 그러니까 계약 두 사람이 소송할 때 그 계약은 무효라는 확인 판결을 받았어. 이전 등기 말소하는데 이걸 각하했어. 이게 왜 맞는 거야? 자, 고개를 잠깐, 고개를 들으시고, 여기다 칠판을 가만히 맞춰보시면,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말소를 하든 단독으로 신청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하고, 이행 판결하고, 공임을 분할 판결, 형성 판결만 두 개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게? 확인 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 판결은 해당, 아니,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판결이 세 가지야. 세 가지가 뭐라고? 아, 그, 이행 판결이 있고, 뭐뭐를, 갑은 을한테 이행하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소유권 확인 판결, 이거는 김혜김씨 석성공판, 아니 뭐예요? 그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무효다. 어? 이 사람하고 둘이는 뭐예요? 계약을 맺지 않은 게 확인됐다. 이런 확인 판결. 제일 확인 판결 중에 제일, 그,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게 뭐냐? 친자 확인의 소송. 얘가 내 아들이냐? 아, 그런 거에 그게 진짜 확인이니까. 그리고 왜 각하냐면, 그건 뭐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 판결 갖고는 단독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에 지금. 응? 어? 이해했죠? 단독 신청이 안 된다. 그게 안 보여, 사실. 근데 지금도 안 보이는데, 시험장에 가면 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지금. 안 보인다니까, 그게 보일 것 같아, 그게 안 보이지.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지. 그? 그 얘기 안 해주면 집에 가서 왜 이게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응? 해설도 잘 안 달아있고, 헷갈리지 말고. 뭐, 단독을 하시는 판결은 뭐 뿐이 없다고? 이행 판결하고, 그 다음에 공임을 분할 판결, 형성 판결 중에서는 공임을 분할 판결 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4번. 어떠한 경우에도 패소한 사람은 직접 등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행을 면하는 판결 받았죠? 판결을 두 개요. 이행 판결하고 뭐예요? 자, 공임을 분할 판결, 이 형성 판결이었죠? 이거 두 가지만,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행 판결 받았는데, 원인 날짜가 안 써 있어. 판결 주문에. 판결의 주된 문장은 뭐냐면, 누군 누구한테 등기를 이행하라. 이제 판결 주문에, 뭐가 없다는 게, 일자가 없다는 일자가. 일자가 없으면, 판결 뭘 써라는 게, 이거. 판결 선고 날짜를 써라는 게. 이 판결 선고 날짜는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라고 뭐예요? 빵빵빵 있죠? 그게 선고 날짜에 치는 게. 근데 거기에 불만이 품은 사람이 그래요. 자, 고등 부분이나 대부분에 뭐예요? 자, 항고 있죠? 항소라든가 상고 같은 거 안 하죠? 자, 상소를 안 하면 자, 확정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럼 확정돼 버린 날짜 이 한 7일 정도 돼. 7일 정도 있자 하면 그러면 뭐예요? 자, 판결 뭐라고? 판결이 확정된다. 이게 확정 날짜야. 자, 그러면 이 형성 판결은 이게 형성 판결이니까 시행이죠? 여기 시행 들어갔죠?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공임을 분할 판결은 확정 날짜 쓰는 거고, 원인 날짜가 없을 때. 이행 판결은 뭘 쓰고 이거? 선고 날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등기 절차 이행을 면한 동그라미. 이행을 면한 판결에서 등기를 할 경우에 판결의 주된 문장에 등기 원인과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할 때는 등기 원인을 확정 판결로 그 연월일은 뭐예요? 판결 확정일로 아니라는 게 판결 뭐라고? 선고 날짜로 하라. 무슨 날짜로 하라고? 선고 날짜로 하라. 이제 그 얘기 지금. 자, 세무만 합니다. 세무만. 자,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자, 15번 보시면 공동인청 별표해야 되겠죠? 공동인청에 의한 등기를 못 오라 했어요. 공동으로 못 오라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용 있죠? 수용. 이 보존등기나 신탁등기는 무조건 뭐예요? 보존등기나 이 소유권 보존등기나 그다음에 뭐예요? 신탁등기 있죠? 신탁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뭐예요? 신청하는 것도 단독입니다. 근데 말소하는 것은 뭐예요?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보존하고 신탁은 신청이든 말소든 다 단독으로 해요. 근데 수용은 신청은 단독과 촉탁이지만 자 실효가 됐다고 써있죠? 거기 기억에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됐다 그래요. 실효. 실효가 됐으면 그건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안 한다니까 원소유권자가 땅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말소등기 할 때는 공동말소예요. 그래서 거기 자 기억은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공동말소다. 공동.
자, 그럼 니은 가처분 권자가 승소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가처분 위에 자 경도된 3자명의 등기 있죠? 그건 단독 신청이 맞아요. 그래서 거기 자 공동이 아니라 공동을 걸 모독으로 했으니까 자 기억은 공동이고 니은은 단독인데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누가 갑과 을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자 이 매매가 민법 110조 사기 강박이었다. 자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누가 갑에서 2번 뭐예요? 2번 소유권이 연대했죠? 누가 갑이 억울해서 소송합니다. 2등기 뭐 해달라고? 말세달라고. 근데 우리 민법 110조는 단서정에 뭐라 하냐면 단서원이 삼자 대항하지 못한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의 소송 그런 두 사람이 뭐예요? 매매를 사기 강박 그런 거 모르고 2등기 믿고 뭐 한 사람은? 산 사람은 뭐예요? 자 선의 삼자 뭐예요? 규정 있죠? 자, 이런 사람은 등기 믿고 산 사람은 선의 무과실로 뭐예요? 추정을 한다 소리야. 선의 무과실로. 그러니까 추정하니까 입증 책임은 뭐예요? 이 등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악이라 알고 짜고 얘네 둘이 짜고 나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필요하고 등겠다라고 주장하는 갑 입증해야 되겠죠? 입증 못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자한테 팔기 전에 이렇게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자 신청해서 법원에서 촉탁으로 촉탁 등기 가압류 등기를 가압류를 신청하는 건 법원에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민사과에서 등기과로 뭐예요? 촉탁을 해 촉탁 가압류 촉탁 아 이거 가압류 아니죠? 가처분이죠? 왜 돈 문제가 아니니까 예, 가처분 촉탁이다. 그러면 가처분 이외에도 누가 자 제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자 악입니다. 왜? 뭘 보고 샀으니까 가처분 샀죠? 소송 중이라는 거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경매를 자주 많이 해갖고 한 20년 이상 하면 꾼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되게 싸죠? 경매 나와도. 유찰당할 거 아니야. 가처분 있으니까 안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소송하는 데를 한번 가. 가만히 소송을 지켜봐. 혹시 누가 승소하면, 얘가 승소하면 뭐예요? 이거 노사지지. 어? 얘가 승소하면 뭘 받아도 이거, 얘가 사도, 어? 사도 뭐야? 사도 이런 걸 사도 얘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니까 얘가 승소하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 골라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 경매 쪽에서 경매 딱 들어갔을 때 봐갖고 소송하는 데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산 이유는 뭐냐면 얘가 승소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샀겠죠? 싸게 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패소해버리면 이거 원고가 승소하면 이 원고가 승소했죠? 그럼 단독으로 두 개 등기를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2등기하고 2등기를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하죠. 자,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가처분 이외에 권리 말소는 단독이에요. 가처분 등기 외에 권리 말소는 뭐라고? 단독으로 말소해요, 동시에. 가처분 이외에 권리 말소는 단독 신청이다. 그러면,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 을은 뭐예요?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해하라고 소송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죠? 갑인데 얘가 소송하면서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갑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병한테. 그러면 원고가 승소했죠? 단독으로 승소. 얘는 무슨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행 판결을 받고 자 가처분의 권리를 모은 다음에 이걸 말소 신청하고 4번 뭐예요? 3번 이전 등기를 모하고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그죠? 그다음에 자, 5번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하죠? 이 두 개를 단독으로 두 개 합니다. 그럼 항상 공통점. 가처분 이외의 권리 말소. 가처분 이외의 권리 말소는 뭐라고? 단독 말소. 가처분 이외의 권리 말소. 그래서 거기, 자, 몇 번에? 15번에 뭐예요? 거기, 니은번에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에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가처분 후에 경제된 4.3자 명의의 이전 등기도 뭐예요? 자, 동시에 단독으로 말소한다.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환매특약 등기 있죠? 환매특약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그건 공동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아래 하는 거니까, 공동이고. 유증 공동이죠? 소유권 포기도 뭐예요? 소유권 포기에 하면 자식들이 없으면 국가 세산이 되니까 국가하고 공동을 해야 돼요, 국가. 항상 공동입니다, 그거. 그래서 15번은 뭐예요? 기억, 디귿, 니을, 미음 있죠? 2번이 답이다. 자, 거기. 다 16번은 다음 등 신청 정보의 필요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써있죠? 자, 세모만 합니다. 세모만 해주시고.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의 건물에는
건물번호 101동에 1층에 101호 건물번호 구조면적 등을 적고 소재지분은 중복해서 안 써요. 왜? 1동 건물 표지부에 써 있으니까 1동 건물 내부에 있으니까 쓸 필요 없다는 게 맞아요. 아까 봤죠? 형성 판결인 경우는 공인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인 경우는 등기인청 정보의 등기 원인을 판결에 향한 처분을 적고 그 원인을 날짜가 없다면 그 판결 뭐예요? 선고 날짜가 아니라 뭐예요? 형성 판결이니까 확정 희응 보이죠? 왜? 희응. 자, 형성 판결은 공인물 분할 판결은 판결 자체만으로도 권리변동 생기니까 그 희응을 잘 보라는 게.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범죄행위가 시기부 정지부 볼 때는 그 시기 도래한 날 성취한 날을 보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이 공유일 때는 뭐예요? 공유 지분을 써야 되나? 합의는 합의라고 쓰지 않고 그 뜻을 쓴다. 자, 16번은 5번이 답이다. 16번은. 자, 15번은 뭐예요? 15번은 2번이고. 15번은 2번이고. 16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5번이 답이다. 왜? 항상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모든 등기인청에 적은 것이 아니라 공동신청 또는 뭐예요? 승소한 의무자 단독에 승소한 권리자는 낼 필요 없어요. 항상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라고?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낸다. 의무자가. 그래서 의무자다. 16번은 5번이 답이다. 의무자다. 이게 의무자. 자, 그래서 여기 12번은 몇 번이고 5번이고. 12번은 5번. 다른 데 썼나? 12번은 몇 번이고 5번이고 13번은 뭐예요? 13번은 몇 번이 답이고 1번이 답이고 1번이 답이고 14번도 뭐예요? 14번도 몇 번?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자 17번 있죠? 17번은 뭐예요? 저 각하사 자 17번 별표합니다. 다음주 등기인청은 각하할 경우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1번에 하천법상의 하천은 지상권 용익물권 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2번 공유지분의 지상권 등기 있죠? 각하에 되고 농지의 전세권 안 되고 명백한 뭐예요? 명백한 허위 무효 있죠? 명백한 허위 무효 서류는 뭐예요? 자, 이거는 이것도 절대 각하하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전세권의 저당권 부기등기 하죠? 되는 이거죠? 5번 답이다. 17번은 몇 번이 답이고 5번이 답이다. 자, 17번은 5번이 답이다. 자, 18번 보시면 18번은 별표합니다.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을 할 수 없는 거 써 있죠? 직권으로 뭐예요? 말살 수 없는 거 돼서 자, 여러분 1번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1번을 꼭 잘 이해해 주시고 요새 시험 문제 자주 잘 나와요. 우리는 재작년에도 나왔으니까 요새 법원직에서 자주 잘 나오니까 잘 좀 이해해 주자죠. 자, 누가 갑과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불공정한 범죄 행위다 치자죠. 그죠?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갑에서 자, 2번 이었는 게 하죠? 자, 이 매매가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범죄 행위예요. 절대 무효죠? 근데 을이 발빠르게 자, 돈을 빌렸어요, 병한테. 1번. 저당권 설정된 게 병이다. 갑이라는 사람이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죠? 1등기 뭐예요? 말소 신청하죠? 자, 부자는 이거예요. 말소 등기 시에. 자,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시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인 있죠? 얘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이해관계인 있죠? 응? 그죠? 그러면 지금 이해관계 제3자. 이 3자에 뭐예요? 3자에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그죠? 얘가 승낙서 내면 등기관이 뭐 한다 했어요, 이거? 직권 말소 한다 그랬죠? 이게 직권 말소인데, 이거를 뭐라고? 말소 등기 시에 이해관계인 3자의 뭐예요? 승낙서를 첨부할 때는 이걸 단독으로 말소한다. 공동 말소다. 동시 말소다. 다. 뭐라고? 동시 신청을 직권한다 됐다. 단독을 뭐예요? 아, 직권 말소를 단독으로 한다 됐다. 다 틀린 말이야. 어? 거기 1번에 자, 말소할 경우에 권리 목적으로 자, 저당권 3자가 있을 때 등기관이 뭐 한다니? 직권 말소할 수 있고. 환매권 행사로 권리 취득할 때 환매 특약 등기 말소하죠? 의무자가 출석 없이 격려한 등기 있죠? 29조 3호에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 1번이나 뭐예요? 1번이나 거기 4번 있죠? 4번.
같은 얘기예요. 뭐라 써 있어요? 말소 등기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의 말소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고. 짓고 말세요. 그러니까 1번이나 4번이나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용되는 부동산 외에 존재하는 뭐예요? 뭐 빼놓고? 지역권과 상속 등기 빼놓고 다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짓고 말세 한다 그랬죠?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자, 19번은 뭐예요? 등기표 작성 아까도 한번 봤는데, 권리자가 추가하는 거, 올라가는 거, 합의자가 한 명 추가한다든가, 갑과 을이 소유권자 있는데, 갑만 써갖고 고치는 거 있죠? 다 등기표 정보를 작성합니다. 가등기도 아까 작성한다 그랬죠?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등기 작성합니다. 근데 뭐는, 거기 4번처럼 권리의 말소 등기나 표시는 명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명의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것은 작성하지 않는다. 작성한다면 친다. 그래서 19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자, 19번은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갑소유, 아, 이거 합병 얘기죠? 별표입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는,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일단 합병이 가능한 거 두 가지만 해봅니다. 그러면 원리가 그런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A 토지 있죠? A 토지에 뭐예요? 지상권이 돼 있어요. B 토지에 뭐예요? B 토지에 전세권이 돼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있죠? 이 두 개를 합병하면, 자,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용의 물건은 A 토지 전부, B 토지 전부에도 등기할 수 있지만 합병하면 반씩 돼 있죠. 동일 범위에 겹치는 게 아니에요. 겹치는 게 아니니까. 여하튼 내 눈에 보여. 합병 문제 나와서 뭐가 나오면 용익물권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그냥 합병이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지상권 등기가 됐다는 건 소유권 등기가 됐다는 기등기니까. 자, 일단 용익물권이 아닌 저당권은 안 되지만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 된 거하고 저당권이 안 된 거는 합병할 수 못해요. 왜? 저당권은 전부에 하는 거지 일부만 되니까 안 된다는 게. 근데 이 저당권과 저당권이 두 개가 뭐예요? 뭐가 같아야 돼요? 등기 원인 및 뭐예요? 그 연월일이 같고 접수번호가 같다면 이게 단일물이야. 단일물. 그러니까 이 중간에 틈새 시간에 제3자가 끼어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날짜가 같으니까 이건 예외로 두겠다. 그러니까 등기법은 예외로 두는 거 두 가지 외우잖아요. 아, 등기법은 되는 거 두 가지. 용익물권하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앞에 무슨 말이 등기원인 및 연월일, 그죠? 근데 합병은 안 되는 거 두 가지. 자, 합병은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합병 대상 토지 중에 A땅, B땅 있죠? 이게 지목이 전입니다. 소유자도 같고 지목도 같죠? 근데 일부 토지에서 분할 사유가 생겨서 건물을 짓는 바람에 분할 사유가 생기면 못해, 원칙이. 예외.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20번에는 합병할 수 없는 경우 1번 외에 가압류 가처분 안 돼요. 근데 2번은 뭐예요? A, B 모든 토지에 원인 필요 없어요. 지상권 동그라미 치고. 2번 지상권 나왔죠? 3번은 뭐예요? 저당권은 안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등기 원인 연월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다고 나왔고. 4번하고 5번은 뭐예요?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도 보이죠? 그래, 무조건 용익물권 보이면 그냥 합병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가능하다. 자, 그래서 20번은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20번은 1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1번은, 자, 다음 중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별표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별표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 1번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실행하고 종전 소유자는 말소 폐지한다. 그렇죠? 항상 주등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의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원인의 공임을 분할해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 등기를 부기 등기를 하면, 자,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맞고. 자, 3번에 뭐예요? 포괄이중 나왔죠? 포괄이중 나왔는데 뭐로 하면 안 돼, 이거.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이거. 공동이에요. 자, 등기된 부동산은 보존 등기할 것이 아니라 뭐하고? 이전 등기하고. 수행에 따른 등기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존재하는 뭐예요? 그 지역권 있죠? 지역권. 자, 상속 등기 뭐예요?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 뭐, 답 찾기는 쉬웠다. 몇 번이라고? 3번이다. 22번 문제는 수용이 한 등기할 때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뭐하고 뭐하고? 상속하고 지역권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유역지 지역권, 그게 2번이죠? 상속하고 뭐라고?
지옥권은 말씀 대상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2번이 답니다. 자, 23번 문제는, 자, 가등기에 관한 뭐예요?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것만 묶은 거죠? 옳은 것만 묶은 거. 옳은 것만 묶었어요. 자, 별표합니다. 별표해 주시고, 일단, 자, 거기, 가등기 된 권리자 중 일부자가 가등기 권리자 전원을 위한 본등기를 할 수 없어요. 자기 거는 가능해도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1인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를 못한다. 어? 왜 그렇다고?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게. 공임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만 하는 거지. 그러면 옳은 것만 기억 빼죠? 그러면 기억 빼니까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하는데 니은 환매권을 위한 청구권을 보존한 이전 등기와 환매권을 같이 하니까 그런 거 못해요. 환매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가능해도 환매권을 위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 그 맞는 얘기다. 니은 들어가야 돼요. 3번 아니면 4번이죠? 디귿이냐 니글이냐 디귿이냐 니을이냐 거기 가등기 권리를 삼자한테 이전하죠? 이전 등기 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부기등기. 답은 3번이다. 23번에 3번이다. 자, 그런데 거기 4번 니을번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 할 때 내는 거예요. 본등기 할 때 또 낼 필요 없어요. 가등기 할 때 한번 냈으니까. 가등기 할 때 토지 거래 허가 가등기 할 때 한번 냈으면 중복해서 또 내는 게 아니니까 굳이 뭐예요? 본등기 할 때 내지 않아도 된다. 언제만 된다고? 가등기 할 때만 내면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3번이. 그러면 거기 지금 기억, 그래서 기억은 전원을 위해서 못하고 니은 환매권 이전 청구권이 아니라 환매권에 설정은 안 되고, 자, 니은 디귿 맞다 그랬죠? 니은 디귿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당연히 뭐예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3번이었다. 그 다음에 24번 별표입니다. 왜? 집합 건물이죠?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 뭐예요? 객관적 요건이 있죠? 구조상, 이호상, 독립성, 객관적 요건을 갖출 때는 구분 건물로 뭐예요? 하여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요. 자, 그래서 객관적 요건, 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등기관은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했을 때는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거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 뜻 등기하죠? 이 대지권 뜻 등기는, 자,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사항란에 하는 거예요? 사항란에 한다는 생각. 자, 대지권 뜻 등기.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뭐예요? 뜻. 뜻 등기는 뭐예요? 뜻 등기는 항상 어디다 한다고? 사항란에, 사항. 표제부가 아니에요, 이거. 사항란이에요, 사항란. 표제부가 아니에요. 갑골구 사항란. 뜻 사항란. 자, 표제부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3번.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건물만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건물만 이전 등기 저당권 없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오면, 앞에 대지권 나오면, 대지권 등기 후에, 건물만 나오죠? 건물만에 이전 등기 못하고, 건물만에 저당권 등기 못하고, 건물만에 뭐는 가능하다 했어요, 이거. 전세권만 가능하다 했죠? 전세권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아까 봤죠? 대지권 등기하기 전 동그라미.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 실행된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죠, 그거. 그건 뭐예요? 대지기 전에 한 거니까. 그건 뭐예요? 말씀하면 안 되고, 등기 실행한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죠?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만 뭐예요? 뭐는 가능하다? 용익물권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익물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는 안 된다고? 이전 등기 안 되고,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안 된다.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디에 구분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구분 건물이 깔고 앉아 있다. 이 깔고 앉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이 건물이 없는 부분 있죠? 여기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지상권, 지역권 뭐예요? 전세권, 임차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 속지 말 것은 그 지상 위에 뭐가 있다는 게, 지상 위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지상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땅에다가 이 건물이 없는 이 땅에다가 뭐예요? 용익물권 등기 할 수 있다. 어? 그 잊지 마세요. 그거 있죠. 당연히 뭐예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건물이 없는 부분 용익물권에 관하다. 용익물권. 그러면 만약에 지역권 토지가 된, 네?
지역권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 자, 건물을, 그 부동산 일부의 건물을 뭐예요?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가능하다, 가능하다. 지역권이 돼 있어. 근데 그 일부에다가, 지역권 된 토지 일부에다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아, 대구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일단 24번은 몇 번이 4번만 오른 것이고 절대 뭐예요? 토지만의 전세권 임차권은 허용된다. 어? 자, 몇 번이 답이다? 4번이다. 4번.